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원만한 시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귓바퀴와 외이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의 진동은 고막과 이소고를 통해 달팽이관이라고도 불리는 와우속으로 전달되고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이 진동하면서 유모세포를 자극하면 전기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경로인 외이, 중이, 내이 혹은 대뇌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인데 그 중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러한 소리의 전달 경로에 특별한 구조적 이상 없이 4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급격하게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고막을 통해 고실 내부에 약물을 투여하여 내이로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자가 면역에 의한 난청,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전신적으로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나 전신 투여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시술 과정. 본 시술은 성인의 경우에는 외래에서 특별한 마취 없이 혹은 간단한 국소 마취 하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조가 어려운 소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는 등받이가 45도 이상 기울어진 의자에 기대어 앉은 다음 머리는 시술하는 쪽 귀가 앞으로 나오도록 반대편으로 45도 정도 돌립니다. 의료진은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통해 외이도의 귀지나 이물 등을 제거한 후 고막을 확인합니다. 이제 길고 가느다란 침을 고막의 전상방 부위에 살짝 밀어넣어 환기구를 만든 다음 그 아래쪽에 다시 침을 살짝 밀어넣어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는데 보통 한 번에 주입하는 양은 0.3cc에서 0.5cc 정도입니다. 참고로 고막을 천자할 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나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약물이 주입될 때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약물 주입 후에는 병변 측 귀가 위로 향하게 하여 20분 정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침을 삼키거나 말을 하면 중이에서 비강으로 연결된 이관을 통해 약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주입된 약이 내이도로 스며들어가는 20분 동안은 침을 삼키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침이 입에 많이 고이면 삼키지 말고 의료진이 건네드린 거즈나 티슈에 뱉으십시오. 참고로 이관으로 약물이 빠져나가면 입에서 약 맛이 느껴질 수 있는데 특별히 해롭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술 후 진행 과정.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해드린 항생제는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시고 시술 당일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하십시오. 샤워나 사우나는 시술 다음 날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보통 일주일에 2회씩, 총 4차례 정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시술 횟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지막 시술이 있은 후 다음 외래 방문 시에는 청력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고막 위축, 경화. 일부 환자에서는 시술 후 고막 위축이나 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고막 천공. 가느다란 주사침으로 만든 고막 내 천공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힙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천공 부위가 막히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출혈. 고막을 천공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 등에 의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기타 합병증. 시술 과정에서 마취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취약 성분이 고막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지금까지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